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랜만에 제가 한번 다뤘던 브랜드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힙찌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개해드렸던 에센셜스 브랜드에서 신제품들이 우르르 나와서 빠르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의 제품들, 티셔츠, 아우터류를 샀을 때는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가성비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후드 제품과 하의, 튜닝 바지 제품까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충격과 내 돈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었어요. 마음 아파라. 돈은 이미 나갔고 태그는 이미 뜯었는데 나 어떡하지? 자, 그러면 제가 요번에 구매 성공은 했으나 대실패한 에센셜스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자, 바로 대망의 깔별로 구매한 후드들이에요. 요 제품이 $90였는데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0만원 하죠? 근데 이제 관세 붙고 배송비 붙고 하다 보면 한 10몇만원 되는 후드티인데요. 에센셜스 후드티는 기본적으로 굉장한 오버핏을 자랑하는데요. 저는 다시 백투 힙찔스 모드로 엑스라지 사이즈와 지금 걸려있지 않은 회색 검정은 더블 엑스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보실 수 없는 오버핏이에요. 이게 미쿠키인들의 오버사이즈 핏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가 통통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큰 후드를 찾고 계신다면 핏감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에센셜스만의 그 감성 있잖아요. 감성 디테일은요. 팔쪽 부분에 에센셜스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뒷편에 큼지막하게 에센셜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고 디테일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스카치 리플렉티브 원단이 쓰인 로고가 있고 그게 아닌 제품이 있는데요. 아니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요번 히트 상품은 제 기준 요 하늘색 제품이었어요. 요 하늘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왜 얘는 스카치 디테일이 없는 거죠? 불만이 많아. 저희가 요번에 불만이 많아요. 요 제품은 그렇게 아쉽지만 제가 구매한 요 베이지, 회색, 검정 제품은 스카치 리플렉티브 이제 후레쉬를 팡 해주시게 되면 바로 요렇게 힙질스, 힙스웩 하는 그런 룩을 연출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앞에 없기 때문에 자꾸 등 뒤로 찍어야 된다는 거. 뒤태가 이쁜 후드라는 거예요. 뒤태.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이 있는데요. 모자 부분에 에센셜스라는 고무 로고 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 요즘 요 에센셜스가 핫하긴 핫한가 봐요. 이제 짭 상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상품에는 요 고무 택이 없으니까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확인하고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제 실망감을 표현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10몇만 원짜리 후드에 기모 퀄리티가 이거라고? 지금 장난하냐? 미국산 장난해? 일단 검정 옷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도 기모가 다 묻어나요. 기모 보풀이 이렇게 묻어나고, 검정 바지를 입었을 경우 이게 오버사이즈다 보니까요,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기장감인데 내 엉덩이가 양 한 마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저는 뜯자마자 돌돌이질을 했는데요. 이 돌돌이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닥이 계속 후두둑 떨어져요. 그리고 원단감 자체가 엄청 두툼해서 이제 각이 서는 후드도 아니고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난감하네. 이거를 내가 10몇만 원 주고 저 깔별로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반품이 더 힘들잖아. 제가 요즘 후드를 많이 리뷰하고 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껏 받아본 기모 후드티 중 최악이었어요. 저질이었어요. 저질. 진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라도 에센셜스 라인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하시면 정말 요 기모 제품은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패했으니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리뷰해드립니다. 내 통장. 자, 다음 제품은 바로 하의, 튜닝 바지. 요게 조금 갖고 싶어서 사기는 했지만요. 조금 애매했어요, 여러분. 요 바지, 일단 제가 상상하던 약간 힙한, 좀 넉넉한 느낌의 튜닝 바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사이즈가 X스몰이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조금 넉넉하게 원하신다면 사이즈업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바지 소세지 핏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종아리가 이쁘신 분들에게만 이쁠 것 같아요. 요게 종아리가 조금 이렇게 딱 잡히는, 내 무다리를 딱 강조해주는 그런 핏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화가 나네?
그리고 에센셜즈 요거 때문에 사긴 했어요. 뭐 남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바로 요 민망한 부위에 에센셜즈 고무택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애매하고 색다르다 요 느낌 때문에 샀는데 결론적으론 요걸 드러내서 입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려주게 약간 종아리까지는 못 가리겠지만 제 허벅지를 가려주게끔 약간 배기한 탑을 입어줘야 이쁜 추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품 디테일 또한 엄청 많지 않아요. 왼쪽 다리 하단 밑부분에 에센셜스라는 로고 자수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 제품 베이지색 후드와 함께 입으면 곰돌이 같은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 또한 기모가 그 기모예요. 그 털 날리는 기모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이 바지를 힙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사이즈업을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산 이 팬츠는 저에게 힙하지 않아요. 약간 힙한 조거 팬츠와 레깅스 사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다리 라인이 드러나는 그런 조거 팬츠였어요. 애매해요. 그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구매한 깔별 후드와 이 조거 팬츠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놓고도 되게 엄청 많이 실망했던 에센셜스 제품들을 리뷰하고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 기준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의 기모 원단을 쓴다면 저는 두 번 다시 구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카치 제품들, 후레쉬 파랑 제품들 많거든요. 하지만 굳이 에센셜스 갬성이라고 해서 이 돈 주고 이걸 사는 건 제가 바보였네요. 제 실수를 이 리뷰를 통해서 보시고 만약에라도 구매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사지 마세요. 한 마리에 양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쇼핑에선 성공하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개인 영상 때 봐요. 안녕! 키바 해야 돼, 하지마. 키바!